우리 신서유기에서 나온 마피아 게임 할까요? 마피아 게임? 상훈이 할줄 알아? 마피아 게임이요? 할줄 알죠. 마피아 게임 하자. 마피아 게임? 자, 마피아 두 명을 지목하겠습니다. 한영이야뭘 나한테 웃음을 참으려고? 저요? 갑자기요? 자, 마피아 두 명을 지목하겠습니다. 자, 마피아는 일어나서 서로를 확인해주세요. 자, 숙여주세요. 경찰을 지목하겠습니다. 의사를 뽑겠습니다. 의사.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피아 상인 내가 먼저 말을 할게. 다 고개를 들기 전부터 계속 기침을 하면서 꼼지락꼼지락. 아, 나 여기 그거 돼서 그래. 내 느낌은 둘이 얼굴을 마주친 다음에 웃음을 참으려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한이 언니랑. 뭘 나한테 웃음을 참으려고? 마피아 내 이놈? 아니 마피아 안 시켜줄 것 같아 나는. 이놈. 마피아 내 이놈. 아니 마피아 안 시켜줄 것 같아 나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늘 언니 이 게임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꼰 거야, 거의. 이렇게 한 번 더 꼬을 거면 네. 형을. 난 그냥 마피아 사람. 제발. 아니 왜냐면 형님은 마피아예요, 시민이에요, 경찰이에요, 의사예요. 난 경찰이야. 경찰이다. 원래 경찰도 마피아처럼 생겼어. 그러면 본인은? 나 경찰. 아 경찰. 경찰이 두 명이다. 경찰이 두 명이라고 했어. 나 경찰이야, 경찰. 저 시민이에요. 그냥 간간이 어떤 그 방언처럼 터지는 한 일을 그냥 자르고 가자. 어떤데? 그냥 얘가 들어? 들어? 아니 들어. 아니, 너무 시끄러. 최후의 발로. 몸에 나타날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핫. 치과. 한이는 선량한 시민이 맞습니다. 오. 말을 하지 마 넌.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을 죽였어요. 자, 의사는 눈을 떠서 사람 한 명을 살려주세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누구를 의심하기 전에 의심하기 야 이거 되게 경찰처럼 얘기한다 지금. 누구를 의심하기 아니, 전에 아니 경찰이 전화니까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찬영이가 경찰이 아니야. 그럼 넌 뭐야? 나는 시민. 의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지금? 마 시민 이러지 않았어? 아니 난 마 시민이다. 그래. 아, 경찰이 봤을 때 마피아상 경찰이 봤을 때 아, 경찰이 전하니까요. 왜 그러세요 자꾸. 아니 경찰이 원래 한 명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경찰이라고 우기잖아요. 나 경찰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아니 우리 동네에는 경찰을 더 한 명 더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 피어가 전하네. 좀 잘하는 애가 해야 돼. 우리 중에 잘하는 애 누구겠어? 너잖아. 저요? 갑자기요? 의심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의심. 저는 일단 소연이 무조건 마피아예요. 일단은 이 말 먼저 해야 되나? 한이야 부럽지 맨. 너 찬영님 한 번만 더. 아니 둘 중에 한 명으로 가시죠. 아 알았어. 그러면 소연이부터 달고 가자. 왜 저예요? 갑자기 저는 의심스러운 거 안 했는데. 아니 우리가 자 이제 정리합시다. 네, 그러니까 각자 한 명씩 픽하는 걸로. 네 픽해요. 자 혜연이 누구? 저는 찬영님이요. 난 상훈이. 혜연이. 자 소윤이. 저는 찬영님. 희윤님. 자 상훈이는 혜연님. 혜연님. 자 그러면 혜연이랑 가자.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잘 가라. 자 혜연이는 선량한 시민이 맞습니다. 보세요. 한 명을 죽여주세요. 의사는 눈을 떠서 한 명을 살려주세요. 선량한 시민인 상훈이가 죽었습니다. 무조건 스카이님. 아, 난 무조건 옆집형. 내 좌우야. 내 생각에는 달아. 아 이거 맞지? 나 편들잖아. 갑자기 편들잖아. 한현이. 아니 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소현이부터 가자. 소현이부터 가자. 하나 둘 셋.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소연이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의사는 일어나서 한 명을 살려주세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살렸어요. 아유, 허준이 맞네. 어, 안되긴 아니야. 아니야, 나 오빠 얘는. 네, 아니면 얘인데 그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뭔데 이게 지금 내가 해. 하나, 둘, 셋. 잘 가. 안녕. 마피아가 맞았습니다. 잘 가. 자, 이제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이제 진짜 마지막 게임을 할게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를 지목하겠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말을 안 해. 말하면 의심 받으니까. 옆집은 사원이다. 조용하신데. 옆집에 이물 조용하시네. 마피아 상일 뿐이야. 아, 일부러 차분하게 말씀하신 네, 거예요? 목소리는 마피아 상이 아니었어요. 목소리 아니라고. 아니 그냥 아니 찍는 게임이야? 근데 내가 상훈이를 좀 알잖아. 상훈이의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이 있거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웃음은 가짜 웃음. 맞아. 가짜 웃음. 내가 봐도 그래. 아 마피아 저 죽이세요. 마피아. 네 마피아 이렇게 죽이세요. 저 약간 상훈이 언니가 마피아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라고.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게 한 명이 좀 죽을 쯤부터 이제 좀 거의 시작이 되더라고. 마피아 아까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도 거리지? 아까 전에도 어버버. 난 이번 판은 진짜로 마피아가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무조건 스카이님이거든요. 상훈이네. 만약에 아 저는 마피아니까 만약에 저는 마피아니까 널 죽이고 제가 만약에 마피아면은 진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상훈이야 오빠 진짜 나 진짜 아니거든. 뭘로? 촉 때문에 그런 거 지금 너의 촉? 지금 의심 가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어. 아, 누군데? 옆집형하고 스카이. 일단 왜? 두 분은 지금까지 의심을 한 적이 없고 쉴드만 해줬어. 아, 쉴드 쳐줬잖아. 우리가 의심 저 팀이라고? 팀이라고 마피아. 아 맞네. 대박아 지금. 진짜 더럽게 못한다 게임. 아유. 저는 한이 언니가 의심되는 게 한이 언니가 아까 입쪽을 보고 입모양으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팔을 떨려. 아니야. 한이 언니 같아요. 한이 언니 여기 자꾸 긁어졌다가 괜찮아. 그러니까. 상훈이가 좀 지금 뭔가 연기 톤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아 진짜 그냥 죽이세요. 자, 나 억울해 죽을 것 같아 진짜. 어? 살리고 싶은데? 아니 죽이고 싶은데 갑자기? 어, 스카이님 같은데. 확실한 건 요번에는 의외로 내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더 관심 못 받게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진짜 한번 꼬아서 일부러 네. 이런 드립 하신 거 아니야? 더 관심 못 받게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볼 때 옆집 형하고 스카이님 내 생각엔 여긴 없어 진짜 여긴 없어 진짜 아까 옆집 형이 스카이님 쉴드 쳐줬다 그랬잖아 네. 스카이님이 방금 전에 실수했어 뭐라고? 여긴 없어 나 웬 줄 알아? 나 경찰 나 진짜 이번엔 경찰이야 관직에 앉아있는 경찰인데 아직 마피아 누군지 그거 안 했잖아 그게 뭐라고? 계속 머리 바뀌어 아까는 시민이야 이러다가 아까는 시민이었다가 공무원 시험을 봐갖고 이제 합격할 수도 있잖아 오빠는 잘 모르시네 계속 시민 쳐주네 그럼 이제 한 명을 한 명씩 이제 지목을 다시 할게. 바꿔서 네. 지목 저 스카이 언니요 난 상훈이 옆집 형은 누구? 찬영이 저 하늘이 언니 저 스카이님 하늘이 전 스카이님 하나 둘 셋 진짜 아니야 나 하늘이는 내려 한 명 더 생겼는 줄 알았다 하늘이는 죽었고 하늘이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왜 나 네 더 하고 싶은데 왜 죽어 자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한 명을 죽였어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마피아가 선량한 시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살렸어요. 와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경찰이 누구예요? 근데 경찰이 누구예요? 본인이 경찰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의사라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 저 의사예요. 본인이 의사예요? 네. 그럼 누구 살렸어요 아까? 그건 안 말해줄 건데요. 안 말해줄 거예요 왜요? 네. 죄송해요 명의가.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일단은 누군지 한 명은 모르겠는데 상훈이는 진짜 100만 프로야. 지금 스카이님이랑 음식병이 계속 저를 찍고 계신데 날 찍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설마 누가 봐도 선량해 보이잖아 야 나 갑자기 옆집형 느낌이 그죠? 그죠? 옆집형 같네요 그죠? 좀 뭔가 계속 연기로 뭐라 하려고 그러잖아 뭔가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형은 약간 여기서 먼저 말하는 거잖아 약간 형이니까 네. 그래서 몰아가면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솔직히 지금 전 저 빼고 다 마피아 같아요
스카이님이랑 옆집 형을 되게 의심을 많이 했잖아. 근데 스카이님이 시민이었잖아. 옆집 형은 어차피 그 마피아끼리 눈빛 교환을 했기 때문에 스카이님이 시민인 거 알았을 거야. 그래서 어차피 알아서 죽여주니까 아까 계속 쉴드 쳐주는 척을 한 거야. 시민 쉴드 쳐주는 척. 그래서 안 내렸던 거지. 재밌다. 왜냐면 옆집 형이 이 정도 계산은 빨리 하시거든. 진짜로 찬영이가 만약 마피아가 아니잖아? 개국밥이다. 와 진짜. 갑자기 찬영님의 말을 들으니까 옆집 형이 의심이 가네요. 응. 옆집 형. 그러면... 저도 옆집 형님이요. 그럼 저도 옆집 형. 자 옆집 형은 누구요? 상훈이? 상훈이. 상훈이? 상훈이 누구? 옆집 형. 옆집 형. 태연. 넌 누구? 너 이름이 생각나네 너. 누구야 너? 날 가겠지. 날 가면 너 마피아야. 자 누구? 제일 마피아 같은데 형이요. 날 가면 지금 마지막에 요렇게 간 거를 기억해달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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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죽어요. 자 옆집 형은 죽었습니다. 자 옆집 형은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자 밥이 됐습니다. 오케이. 고개를 숙여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한 명을 죽였어요. 의사는 일어나서 한 명을 살렸어요. 경찰은 일어나서 한 명을 지목했어요. 마피아가 선량한 시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살렸어요. 저준. 저 의사예요. 아까부터 제가 자꾸 저를 살리는 중이거든요. 누가 자꾸 나를 죽이는 거야? 저는 일단 옆집 형을 할 때 근거를 대놓고 왜 갑자기 상훈이로 바꿨냐면 쉴드 네. 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상훈님을요? 아니 옆집 형을. 그래서 근거를 대놓고 저는 상훈이로 바꿨던 거예요. 바깥속을 봐도 마피아. 형은 시민이에요? 경찰이에요? 의사. 난 시민이죠. 시민이에요? 내가 볼 땐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수상해. 그러면은 쉴드를 안 쳐줘. 그러면 아니요. 아니 상훈님 뭐예요? 전 경찰인데. 경찰이라고요? 저는 누군지 알거든요. 알아요? 와, 누군데요? 거짓말이네. 한이 언니 말해봐요. 거짓말이야. 아니,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면 말해야 저 말해야 마피아를 잡죠. 내가 볼 때 마피아. 아 찬영님? 저 마피아야. 저는 한이 언니랑 찬영님. 저도 한이 언니랑 찬영님 같아요. 아니야 내가 볼 때 찬영님은 절대 아니야. 찬영님으로 갈게요 저희. 그럼 찬영이? 네. 자 하나 둘 셋. 자 찬영이는 죽었습니다. 찬영이는 선량한 시민이 맞습니다. 맞잖아. 봐봐 둘이야. 자 이게 둘이야. 자 마피아는 일어나서 의사는 일어나서 선량을 찾았어요. 마피아가 선량한 시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또 살렸어. 또 살렸어? 야, 자 여기서 답 나왔어요. 답답하다 진짜. 답 나왔어. 마피아 이 둘이고 혜연님 경찰. 저 의사예요. 근데 사회자님께서 시민을 살렸다고 했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 둘이 마피아. 혜연님 경찰이야? 전 시민. 시민이에요 혜연이는. 그러면은 둘 중에 둘 다 마피아야. 둘 다 마피아야. 진짜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아니 일단 상훈님 먼저 가요. 상훈님 먼저 갈까요? 상훈님 먼저 가요. 하나 둘 셋. 답답하다. 자 상훈이가 죽었습니다. 상훈이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거봐 맞죠? 당연히 아니야. 자,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한 명을 지목했어요. 의사는 일어나서 한 명을 살렸어요. 자, 아침이 왔습니다. 자, 진짜. 어젯밤 마피아가 선량한 시민을 죽였어요. 와 한이 언니 개 잘한다 진짜. 자 소연이는 죽었습니다. 와. 자 결국 마피아 승. 와.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은 너야. 너가 당황쳤어. 무슨 날카로운 눈빛처럼 해가지고. 아니 내 스카이는 잘려 나가면 나 이해. 당황쳤어. 나 이건 이해한다니까. 자 근데. 근데 내 설명 설득했지 않았어요? 좀 설득을 했냐고.